0247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일단조입니다. 한일단조는 1966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동차 부품, 단조품, 국산화, 계열화, 전문공장으로 지정된 업체임 첨단 정밀 자동차 부품인 엑셀 시프트 및 스핀델류를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방위산업 분야의 유도탄 단체, 탄두 및 중장비 부품 조선, 항공산업 부품 등을 생산 공급함 국내 주요 자동차와 방산업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제조업체를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철강 단조품의 제조 및 유통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본사 및 공장을 경남 창원시의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생산 품목은 엑셀 시프트류의 동력 전달 장치인 자동차 부품과 탄체 등 방산 제품이며 기타 산업기계 부품 등도 생산하고 있음. 대시 태국 현지의 생산법인인 헤넬 포어징 타일랜드 CO LTD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방산품의 수주 부진에도 태국 법인의 수익 증가, 주력 엑셀 시프트류 자동차 부품의 수주 증가 및 판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운반비,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구조 개선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대시 정부의 국방 예산 증가로 방산 부품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자동차 산업의 제한적 성장, 기계 산업의 부진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26일 기준 장마감 한일단조의 시가 총액은 73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일단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25위입니다. 한일단조의 상장 주식수는 3153만 2546주입니다. 한일단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일단조의 퍼은 6.9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3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8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3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2배, 37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번지억 원, 마이너스 34억 원, 14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6억 원, 마이너스 87억 원, 72억 원입니다. 한일단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3번지 63%이고 유보율은 602.5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2.36이며 전일 대비해서 44.10-1.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0.63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3-4.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단조의 2023년 7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3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480원보다 14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50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일단조의 종가는 2,335원이며 주가가 한일단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